해석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해석 인력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석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한 내용입니다. 해석 관점으로만 생각한 내용이라서 전체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석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명드리고 해석과 인공지능을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엔시스에서 제공하는 파이 엔시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별로 해석 물리값들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해석 기반의 딥러닝 모델 활용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짧게 설명드리고 해석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해석 기반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인공지능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딥러닝을 인공지능으로 생각할 만큼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본 발표에 사용하는 해석 기반 인공지능 모델도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의 목적은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분야의 인공지능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해석 솔브를 개선하는 곳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인공지능의 필요성은 물리값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그림과 같이 학습 전에 사람이 개입해서 특징값을 추출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특징 추출조차도 스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인력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저 또한 딥러닝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라벨링을 진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딥러닝 모델의 제작 과정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경우에는 전문 교육 과정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기술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딥러닝은 사용되는 데이터에 따라 측정 기반과 해석 기반 딥러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석 기반 딥러닝 모델은 해석 모델에서 생성된 결과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측정 기반과 달리 해석 기반 딥러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대신해서 설계인자에 대한 파라메트릭 해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해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확보 시간도 짧고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석과 인공지능은 서로 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해석 인력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예측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기반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을 할수 있고 예측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모델 제작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학습된